에잎하시겠다는 뜻이옵니까? 고구려는 한 땅의 중심이다. 나 태왕 사유가 한 땅의 마청이니 당연히 백제에게 예의범절을 갈수 수밖에. 이제 약속대로 진구도 장군의 발을 묶어줄 때입니다. 비류가 없는 백제가 내게는 꽤나 심심하겠군. 어라하가 결국 그리 가셨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마와 신이 주군을 도와야 합니다. 태왕을 경계해야 하네. 독선적이고 아집이 센 만큼 욕망이 크신 분. 우리 백제가 고구려에게 밟히지 않도록 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뭘 엿듣고 계세요? 엿듣다니? 무슨 일이냐? 신여장님이 마마를 염탐하고 있어서. 나는 그냥 신여장이 아니라 호밀공호다. 수고가 많군. 허나 앞으로 호밀공호는 내 처서에 함부로 출입하지 말게. 호밀공호의 임무는 태왕의 내전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일방어 마마께서 용성에 계시니 앞으로 내궁은 내가 돌볼 것이네. 그리 알게. 내 주군이요, 내 벗이요, 내 전부인 어라하를 지하다니! 감히! 이 진고도를 우습게 봤느냐! 일군은 본성을 지키고, 일군 상군은 나와 함께 한성으로 간다! 어라하를 지하고, 우리 진씨가와 여부 왕자를 부수는 놈들을 지하자! 대장군! 고치수가 산교를 넘었습니다! 할아버님, 소손 사유 비어있는 남이전에 세 사람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왕을 맞이하니 이를 할아버님께 구하나이다. 왜를 어리신지? 할아버님, 백제 위례궁에서 온 영하이옵니다. 소선의 할머님의 후손이 할아버님의 손주며느리가 되었사오니 부디 기꺼워 해주십시오. 어머님, 하례드리옵니다. 고맙소, 태자. 이분은 네 어머님이 아니다. 네 어머님은 용성에 있으니 아미전 마마로 부르면 족하다.
아바님의 말씀이 옳으네. 다만 용성에 계신 어머님께서 오실 때까지 태자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신 국상 조불 하례드리옵니다. 고맙소. 백제 위례궁의 해건 태왕께 하례 올리나이다. 백제의 신하가 어찌 나 태왕 사위의 정전에 들어오겠는가? 꾸르라! 두 번째 왕후의 호위장 혜원에게 자기를 주노라. 백제에서 왔으니 남변을 평화케 한다는 뜻으로 안남장군의 봉헌. 태왕의 은혜가 깊고도 높습니다. 백제의 일이 참 재밌게 되어갑니다. 어떻게 재밌던가?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부 왕자를 미는 진시가와 태자를 내세운 위례궁이 각자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진시가 가실 것입니다. 여부 왕자가 죽겠군요. 안 됩니다. 형님입니까? 위례궁 부여준입니까?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아바님이 돌아가실 것을 형님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명전에서 곰제 별궁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글쎄, 아들의 예감이랄까? 형님, 10년을 떨어져 산 내 놈이 아바님과 내가 싸워온 세월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어마님이 해시인 것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피를 다 빼서 진씨가의 피로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을 아느냐? 내 그토록 아바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했다. 그래서 아바님을 그리 만드신 겁니다.